88년 올림픽 사건이 있었고 88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중에 오늘 제기하는 기독교 시온자들 그리고 세대주자들은 이 많은 사건들 중에 두 가지 사건을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적 사건으로 해석합니다. 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사건과 그 이스라엘 67년에 예루살렘을 타라는 사건을 성경연의 성취적 사건으로 해석하는데 제가 선교지 24년 전에 갔을 때 아랍교회가 당신도 그와 같은 사건들을 성경 해석의 구약 성경의 성취적 사건